네. 제가 파충류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요. 저희가 애완용으로 한 마리 한 마리 키우다가 지금 귀여운 친구들이 있는데 애완용으로 한 마리 한 마리 키우다가 이제 그 규모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산란하는 개체들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모으다가 규모가 커져서 저희가 이렇게 샵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오픈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파충류 시장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타지에서도 검색해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 거리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방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종들이 뭐 개코 도마뱀부터 개구리 또 다른 대형 파충류들 도룡용 이런 종류들 사육하고 있고요. 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 곳에서 이제 수입 들어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볼거리도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마다 가격은 다 다른데 뭐 저렴한 친구들은 뭐 3만원대에서 5만원대부터 이제 위로는 유전적인 형질에 대해서도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희귀한 유전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뭐 100만원대, 1000만원대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볼파이톤이라고 하는 뱀인데요. 자기가 겁이 많은 친구라서 겁 먹었을 때 공처럼 몸을 만다고 해서 볼파이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원래 애초에 성격이 되게 순한 친구들이라서 사람을 잘 물지도 않고 애완용으로서 인기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사바나 모니터라는 친구고 몸집에 비해서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에요. 베이비는 한 10만원대, 뭐 성체는 뭐 한 20, 30만원대로 네, 분양을 하는 친구인데 한번 이 친구 한번 보시면 사람을 인지를 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만져주시면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는 대형 파충류 종들 중에 한 마리입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호주에서 온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해서 자세히 보시면 턱에 있는 가시들이 수염처럼 보여요. 턱에 있는 가시들이 수염처럼 보여서 턱수염 도마뱀이라고 해서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들은 분양가는 한 3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사이 이렇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파충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파사모라고 이제 파충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회원수가 15만 명 정도에 달하고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